킬러 스킨 타코 챔피언십. 스웨덴의 얀 오베 팔드너 선수와 일본의 후지 마스치타 선수의 경기입니다. 마스터 선수는 이제 자 발드너 선수 뭐 1989년과 1997년 세계 단식 챔피언 자 우승을 두 번이나 했고요. 정말 아주 탁구에서는 어떤 금자탑을 쌓았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고지 마스터 선수는 애틀랜타 올림픽 때 복식 8강까지 올라갔던 선수입니다. 수비 선수로서는 아주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발드너 선수는 이제 현역에서 그렇게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니고요. 네. 코치 생활을 하고 있죠. 네. 아, 이번 대회에서도 뭐 코치로 이제는 또 아마 무릎이 좀 다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뭐 10분 정도만 뛰어도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아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뭐 세월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죠. 이제 뭐 40 뭐 줄에 들어섰으니까 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드롭샷. 자, 받지 못하는 코지 마스시타. 그러나 이제 발드너 선수가 세계 탁구에 끼친 그 영향은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발드너 선수로 인해서 선보인 것도 많고요. 네. 자 3대 1 발드너 선수가 앞서갑니다. 오늘의 그 세계 탁구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드너 선수의 영향력은 탁구계에서는 상당히 컸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의 유승민 선수가 세계 랭킹 8위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바로 이 선수, 이 고지 마스시타 선수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45위에 있습니다. 네. 마스시타 선수는 이제 수비 선수지 않습니까? 네. 수비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 전형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주세혁 선수와 같은 전형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공격이 6대4나 때로는 7-3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수비 선수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 이번 랠리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사이드 스핀, 서비스 넣고 자, 드라이브 공격하는 자, 발드너. 네, 저걸 끌어올리네요. 네, 대각선 공격, 자, 발드너. 네. 여기서는 받지 못합니다. 발드너 선수 별명이 여우 아니겠습니까? 네. 탁구 테이블의 여우인데요. 코스도 굉장히 좀 깊고 좀 탁구를 아주 뭐 이렇게 우리말로 도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수비 전형의 이 코지 마스시타 세계 랭킹 45위. 우리나라의 수비 전형 선수의 주색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6위에 있습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탁구 실력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일본을 조금 앞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일본에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일본 탁구도 상당히 그 세계 랭커에 상위 랭커에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뭐 수비를 하는 이 고즈 마스터를 완전히 뭐 농락이라 그럴까요? 쉽게 요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발드너. 드롭샷. 다시 드라이브.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발드너. 발드너 선수 뭐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마스시타 선수는 지금 뭐 바쁘죠. 네. 드롭샷. 자, 이 강력한 드라이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발드너 선수입니다. 네. 발드너 선수가 지금 전후 좌우로 마스시타 선수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8대 5 4점 앞서는 발드너. 포인트 드라이브 이번엔 길었습니다. 8대 6. 네, 참고로 지금 우리 서비스 룰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 팔이 이렇게 보이도록 상대 테이블에 보이도록 지금 룰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 발드너 선수가 끼친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발드너 선수가 맨 먼저 왼팔로 테이블을 가리는 그런 서비스를 들고 나온 선수가 발드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제 서비스를 넣는지 모르게. 그렇죠. 상대방의 이제 회전이 어디로 꺾였는지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법을 쓴 선수가 발드너였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룰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왼팔로 가리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지금 룰이 개정되어 있죠. 네. 자, 9대 6 석점 차입니다. 이제 발드너 선수 이제 좀 살도 많이 붓고요. 이제 나이들은 이렇게 표가 납니다. 네. 자, 10대 6. 자, 게임 포인트. 포인트 드라이브.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다시 한번 드라이브. 드롭샷. 자, 기회인데요. 네. 자, 발드너 받아내고요. 네. 스매시. 아, 실수입니다. 고지 마스시타.
네, 악단전들 좋아하는 모습이요. 네. 마지막 게임, 단전들에게 팬서비스 차원이었나요? 어떻게 좋은 경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올려주고, 마스터 스매싱인데, 이것을 받아냈습니다. 네, 마치 도끼로 찍듯이. 네. 하지만 마지막 스매싱은 벗어나는 조지 마스터. 이 들었다 이후에 뒤로 물러나는 파트너 어렵게도 받아냈고요. 실수를 범하는 마스스타. 자, 첫 번째 게임 11대 6. 자, 파트너 선수가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보인드라이브 강력하게 펼치는데요. 벗어납니다. 마스스타 선수는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아서는 게임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계속 연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게임을 끌어가야 됩니다. 지금 수비 선수들도. 하지만 공격 두 번 모두 벗어났습니다. 네, 범실로 마무리됐죠. 원 드라이브. 참고로 우리 주세혁 선수와 고지 마시스타 선수를 잘 비교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만원 회전을 줬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갈등어. 아무래도 주세혁 선수가 마치시다 고지 선수보다는 공격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관중들은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주세혁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3대 1, 2점 뒤져 있는 마치시다의 서비스. 뒤쪽으로 물러나게 해놓고 또 네. 짧게 샷을 하는 발드롱. 이번에 많이 끊긴 후회전 카트지 않습니까? 네. 자, 2001년 프로투어 결승전인데요. 자, 발드너. 저때만 해도 상당히 젊은 모습인데요. 3년 전인데. 자, 그 당시 이제 마린 선수와 경기를 갖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마린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에 있는 선수인데요. 그 당시 발드너 선수와 함께 경기를 가졌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마스시타 5대 2. 아, 지금 잠깐 보셨지만 서비스 저 회전 같은 거, 저런 변화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발트너 선수의 조직기죠. 자, 쉬운 샷 덤실로 이어집니다. 고즈 마스시타 7대 2, 5점 뒤져 있습니다. 고즈 선수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발트너의 여우 같은 발트너의 기량에 지금 상대 몸을 치고 있죠. 와인 드라이브 받아내는 마스시타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상당히 관중을 위한 그런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었나 싶으네요. 네. 코스도 바꾸지도 않고 한쪽 코스로 똑같이 저런 경기가 나옴으로 해서 관중들이 즐거워하죠. 네.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랠리였습니다. 네. 어차피 스코어 차이도 많이 난 상태고. 자, 고즈 마스스타의 받는 모습인데요. 회전을 많이 주면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9대2. 왠지 팔드너가 이제 봤는데요.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9대 3. 아, 표정들이 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흐름은 이제 발트너가 승기를 잡았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네. 자, 드라이브 벗어나는 발드너. 자, 9대 4. 자, 네트에 걸리는 발드너. 9대 5. 드롭샷, 야, 백핸드 네트에 걸리는 고지 마스시타 10대 5입니다. 네, 흡사 발드너 선수는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 플레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다 받아봤는데 발드너 이번에는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지 마스터 선수 정도의 수비 기술로는 뭐 발등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탁구계의 여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회전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네.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펜스 넘어서. 자, 드롭샷 스매싱. 다시 한번. 네. 반격 발드너 반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스 시터. 네. 야, 두 선수가 아주 멋진 경기 한번 보였습니다. 네. 아, 이거 관중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네. 네. 약간의 쇼도 좀 감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네. 또 두 선수 보세요. 지금 뭐 게임이 끝났는데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죠. 네. 여기서 이제 수비를 하던 이제 발드너인데 막드라이브 공격 들어가는 발드너. 그래서 또 수비를 받아냈고요. 자, 마스 시타 역습입니다. 네. 몸쪽으로 들어오면서 받지 못하는 고지 마스 시타. 한 번씩의 공격과 방어를 주고 받았는데 받지 못하는 마지막에 마스 시타였습니다. 강력한 마스 드라이브. 아, 약간의 재미가 가미된 그런 랠리였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모두 11대 6으로 자, 발드너가 따냈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입니다. 이 발드너와의 고주 마스터 약간의 기량 차이는 있습니다. 네. 발드너 선수 뭐 흡사 얼레를 가지고 놀듯이 경기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첫 번째 게임에서 강력한 공격, 좌우로 드라이브, 또 스매싱을 펼치는 발드너 선수의 모습인데요. 쫓아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마스시타. 네, 코너로 찍는 발드너의 그 코너워크 아주 돋보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게임, 역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고 또 이제 수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 서로 얘기는 없었지만 플레이상으로 관중들에게 이번 포인트는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하자라는 그런 묶기가 되어 있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죠. 자, 공격 후에 수비, 자, 발드너 선수의 모습. 또 몰리지만 또 공격까지 펼치는 발드너 선수입니다. 네. 자, 발드너와 고지 마스터 이제 세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11대 6, 11대 6. 자, 발드너 선수가 이겼습니다. 아, 지금 저런 모습도 발드너 선수 밑에서 이렇게 스냅으로 이용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드라이브, 자, 드롭샷, 네트에 걸리는 발드너. 알렉. 자, 공격 펼치는 자, 마스 시타, 강력한 드라이브. 자, 네. 수비 펼치는 자, 발드너. 스매싱. 다시 한 번. 스매싱. 네. 아, 네트 밖으로 들어옵니다, 발드너. 자, 행운이 따라주네요. 아, 저거 아니에요? 정말 힘겹게 공격 펼쳐 이 마스터. 힘이 빠지네요. 힘 빠지죠? 네. 야, 여기서 네트 마크 들어왔는데. 아, 뭐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거는 아쉬운데요. 자, 발드너도 상당히 미안한 모습이네요. 네. 네. 아, 지금 무슨 제스처가 지금 볼에 고맙다는 그런 제스처인가요? 네. 자, 거인 드라이브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발드너. 마시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자, 2002년 킬러스핀 이 마스터 선수의 모습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네. 또 멋진 수비를 많이 보여줬던 이 고지 마스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선수가 그렇게 허락허락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 발드너인 만큼 지금 제 기량이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드라이브 네. 성공합니다. 마스터. 자, 오랜만에 본인의 공격으로 득점을 따냅니다. 지금 본인의 모습이 지금 저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
풀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다 선수. 자, 포핸드. 아, 스매싱. 아, 드라이브가 네트 맞고 나갑니다. 마스시타. 우리가 흔히 그 저 복싱 시합에서도 그 눈싸움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탁구에서도 상대방이 일단 눈싸움에서나 어떤 기량 차이가 나면 게임의 흐름이 도저히 이렇게 어렵게 풀려가게 돼 있죠. 드롭샷, 자, 드라이브, 잘 들어. 네트에 걸립니다. 자, 5대 3. 대각선 드라이브. 방어 좋았습니다. 발드너. 또 엣지죠. 자, 무의식 중에 갖다 댔는데요. 네. 역시 바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5대 4 한 점 차. 마스타가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엣지나 어떤 넷볼 같은 거. 드롭샷. 넘기지 못하는 마스타. 다 기술이라고 실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짧게. 야, 너무 왔으면 또 이제 가볍게 또 그렇죠. 할 수 있었던 발드너 선수입니다. 관중들이 또 더 즐거웠겠죠. 정말 여우네요, 발드너. 뭐 탁구에 관한 한 뭐 더 이상 뭐 어떤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선수죠. 5대 5 동점입니다. 드라이브 직선. 짧게. 자, 백핸드 네트에 걸립니다. 마스시타. 세계 챔피언을 두 번을 계속 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드라이브! 강력하게 넣어봤는데 네트 걸리는 발드너 선수입니다. 6대 6 동점. 10세 초반에 중국으로 탁구 유학을 갔던 선수죠. 네. 현재 세계 탁구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발드너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시타의 발드너의 드라이브를 막는데 조금 역부족입니다. 자, 스매싱! 자, 수비하는 발드너 벗어납니다. 7대 7. 지금 저런 스코어에서도 발드너 선수 관중에 팬서비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자, 짧게 앞으로 받지 못하는 마스시타. 8대 7. 대각선 드라이브 벗어납니다. 마스시타 고지 선수 정도를 저렇게 가지고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바트너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유자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밖으로 나갔는데요. 자, 발드너 스매싱 받아냅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마스시타. 네. 자,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 발드너. 두 선수가 공격과 수비 한 번씩 보여줍니다. 이 팬 서비스입니다. 네. 9대 8. 스매싱 받아낸 마스시타. 자, 이번에는 발드너의 공격입니다. 자, 받아내는 마스시타. 네. 스매싱 다시 한번 받아내고요. 또 한 번 스매싱. 자, 앞으로 가는데요. 자, 벗어납니다. 마스시타. 정말 팬들에게 확실한 서비스를 줍니다. 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강한 드라이브 스매싱. 자, 탑스핀 로브 펼치는 이 고지 마스시타. 그러나 어쨌든 탁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야, 네. 드라이브 후에 또 몸도 한 바퀴 돌렸고요. 네. 발드너. 쇼맨십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발드너. 탁구가 어떻게 재미있는가를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요. 사실 도는 동작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불편한 네. 동작인데 뭐 관중들의 눈을 지켜주기 위해서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발드너. 자, 10대 6. 8. 10대 8입니다. 자, 10대 8. 네.
자, 매치 포인트. 뒤로 받았어요. 자, 쇼를 보여주는데요. 아, 마지막에 네. 받지 못합니다. 마스시타. 아, 이 뒤로도 맞고요. 정말 확실한 쇼를 오늘 이 관중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물론 실력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이거 보십시오. 뒤로 받아냅니다. 발드너 선수의 그 특기입니다. 저게. 저건 공식 휴합에서 저런 모습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탁구채의 고무판을 또 관중에게 예. 서비스해 주는 발드너 선수입니다. 네,